삼국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농정회오 1832년 최한기 저자가 쓴 거고요. 정통 식품명은 삼국사축이고, 네, 원문에는 궁묘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 토금,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은 감국신장, 눈두총 생협, 적재세정, 세절, 입염동미자죽, 식식청목영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에는 이제 감국의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어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1. 감국의 싹을 작게 자릅니다. 2. 쌀에 감국과 소금을 넣어 죽을 씁니다.